장수 사과, 농약 사과, 오리지널 농약 사과, 고독성 농약 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농약의 무법지대, 전라북도 장수, 무분별한 농약, 무대포 농약, 불법 농약을 일삼는 장수, 각골의 덕천입니다. 현재가 3시 반이고요. 오후 3시 반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이렇게 벌이 나와서 약간 활동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사향수에는 지금 벌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만큼 날이 춥다. 이 얘기죠. 벌이 전혀 없는데, 캐포를 제가 오늘 잠깐 이동 좀 다녀왔는데 캐포를 안 올려놨습니다. 안 올려놨더니 벌들이 몇 마리씩 지금 나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켜봐 임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늦게 열었는데 벌몇 마리가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걸볼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개포를 내려놓은 상태라 얘네들이 저게 집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양이 아니라 일부 벌들이 그렇다는 거죠. 일부 벌들이 나와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햇빛이 좋고 그래도 날이 따뜻하지만 벌들이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많이 나온 건 아니고 일부가 몇 마리가 나와서 움직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습기가 맺혀 있죠. 이 습기가 맺혔다는 건 안에가 지금 습하다 이 얘기죠. 물에도 지금 습기가 맺혀 있습니다. 급수기에도. 요거 같은 경우는 물이 좀 줄었죠? 많이 줄은 건 아닌데 약간 내려갔습니다. 개포를 올렸을 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요놈도 물이 좀 많이 줄었죠. 물이 많이 준 상태입니다. 상단에서 거의 이만큼 채워주는데 이만큼 줄었으니까 웬만큼 물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이쪽에는 바로 요 산 때문에 햇빛이 가장 늦게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벌 세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현재 물이 좀 많이 줄었죠. 약간 줄었습니다. 눈에 띌 정도로. 그 외에 다른 굽수기는 약간씩은 줄기는 했습니다. 약간씩은 줄기는 했는데 그런다고서 뭐 티가 날 정도로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놈도 세력이 좋은 놈인데 지금 물이 약간 줄었죠. 자, 이제 우리 벌쟁이님들이 쉽게 말하면 내가 커튼을 바로 걷어줄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벌이 몇 마리 나와서 활동하긴 해요. 그러나 뭐 다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바쁘게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의 시간 여유는 있다.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날이 해가 좋은 날은 벌이 밖에서 커튼 밖에서 매달려 있다고 해도 죽을 염려는 없다. 왜? 땅바닥에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바쁘게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개포해 보면 이게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습기가 바닥에 있는 바닥에 닿은 자리에는 이렇게 습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중간 부분 개포가 땅에 안 닿은 자리는 습기가 없죠. 그래서 외부 겉포장 비가림은 앞부분의 비닐을 끝까지 덮지 말라. 일부 띄워줘라. 그래야 안에 과습이 생기면 벌들이 과습이 생길 경우에 자연적으로 습기가 밖으로 나오고 벌들이 고생을 안 합니다. 오늘 습도가요 50% 습도가 50% 정도 지금 보입니다. 50% 정도 보이고 온도는 14도. 어떻게 하냐 안 보이네. 자, 온도는 14도 내부 온도죠. 벌통 사이의 온도가 습도가 50% 금방 습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습도 50% 였는데 내부 기온은 14도. 자, 요놈 같은 경우는 지금 햇빛을 받지 않죠. 외부 온도계 햇빛을 받지 않습니다. 햇빛을 받지 않는 온도계는 0도. 현재 0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외부에 찬바람을 계속해서 맞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거는 이제 물가지로 나왔습니다. 야, 다 얼었어요. 좀 물병이 두 개 다 얼었죠. 바닥은 미지근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커튼을 내려놓은 상태라 얘네들이 안에서 계속해서
따뜻하라고. 따뜻하라고 보시면 온으로 해놨습니다. 열선이죠? 열선을 온으로 해놔도 완전히 계속 풀로 켜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튼을 거들도 되니까 오토로 다시 바꿔줍니다. 오토로 바꿔주면 오후 6시쯤에 다시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아, 바람이 굉장히 찹니다. 외부 바람이 굉장히 차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온도계는 0도를 가리키고, 아, 벌통과 벌통 사이에 넣는 온도는 14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아, 개포를 내려놨기 때문에 안에 다량의 습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아, 앞에 가림막을 할 때 아, 비닐이나 또는 포장을 바닥까지 덮는 일을 하지 마시라. 그래야 어느 정도 불필요한 습이 개포를 따라서 밖으로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 잠깐 오전에 벌자리 좀 보러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오전에 개포를 못 열고 이제 3시 반이 넘은 지금 와서 개포를 걷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장수사과,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장수사과,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